아니 형 어디 간 거야? 아 무슨 머리를 자르러 서울로 오시고 저기 오신다. 뭐야 저? 형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자꾸? 아 이제 샘성에서 자꾸 저기 인터내셔널에 연락 와가지고. 확실합니까? 아, LG 넘버 원이라 그랬지. 아 역시. 아. 아니 무슨 여 연예인이 뭐 머리 하는 곳이라니 뭐라니 뭐 팬이. 어이가 없어서. 저... 여기 근처 뭐 순수 설레임이라 그러던데. 어딨노? 어 형님 이거 아닙니까? 아, 순수. 야 건물도 뭐야 이거. 에이 짱 좀 해놨네. 별거 없겠네요. 들어가죠 형. 가보죠 형님. 아니 뭐 여기 연예인 막 하고 박보영 누구 오고 막 브래트고 뭐 그 연예인 팔이 하더라고. 아 잠시만요. 잠깐 얼마 안 비싸네. 형 가문 처음 입어 보신 거 아니에요? 어색하신데. 어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와 이 미장원 엘리베이터가. 와 뭔 아, 누구지? 저 비슷하신 나랑 좀 지금 위치가 비슷하신 분 많이 오셨는데. 어 자르나라 머리 죄송한데 머리 좀 안 빠지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형이 좀 머리가. 형 일어나세요. 아, 형, 진짜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 괜찮네. 아, 머리가 굉장히 풍성해서 손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숱이 좀 많으세요. 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아이고. 많죠? 탈모는 아니죠, 확실히. 네, 탈모는 아니에요. 아이고, 역시 전문가. 아주 역시. 잘 아시네. 어느 누구도 이런 구도를 안 찍었는데. 이거 편집 되니까. 형 주무시지 마세요. 왜? 눈 풀리셨는데. 아, 눈 풀렸나? 깔끔하게 감으셨네. 몇 달 만이야. 아유. 아, 몇 달 만에 감는 거죠, 머리? 진짜 뭐, 요새 연예인 클래스 좀 나오나? 나오십니다, 예. 요새는 부르는 곳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 오셨는데요? 예, 미용사분 오십니다. 미용사분? 순수 설레임. 순수 설레임, 부원장님. 머리는 지금 기르는 중이세요? 아니면? 아, 머리 길러가지고. 혹시 장치는 아십니까? 장첸이요? 장첸. 원장님이 보시기엔 탈모입니다. 아, 전문가 앞에서 지금. 아니 탈모 아직 전혀. 오늘 전혀. 아, 자라나라 머리. 아, 역시. 그 두 원장님 동생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동생분이 저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아, 네. 그래서 제가 남자냐 여자냐 물었죠. 남자인데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되게 인기가 많고 유명하다. 아. 남자들은 운동하는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기 옆모습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 원래 다른 분들은 이제 뒤통수를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분의 뒤통수 있다 이건 사실요? 그냥 생각 없이 잘라도. 외국인들이 여기가 길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멋있는 거거든요. 형 어릴 때 뭐 맞으셨어요? 뒤통수? 아니 하도 옆으로 잤어. 아, 하도 옆으로 자서 일단 이 정도면 기본이잖아. 야 기계 좋네 오늘. 3대 혹시 되시죠? 네? 3대 운동하십니까? 아 구삼이 형님? 네.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피부를? 냉정하게? 피부 형 애기 피부 같잖아. 맞잖아요? 대답이 없으신데?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피부 결이 좋아요. 아 역시. 긴장 푸세요. 아이 저 지금 뭐 지금 자 지금 자고 있는 상황. 매우 긴장하는 역시. 주무시면 안 되는데.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말 너무 긴장하셨다. 아 지금 손보시면 딱. 아니 선배 아니 눈이랑 최대한 가까운 데를 칠하기 때문에 조금 간지러울 수 있는데 약간 형 좀 눈 좀 아니 죄송한데 이거는 리액션 많이 나오네. 오늘 마그네슘 안 먹어서 좀 떨리는 거야. 말령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옆으로. 아니 옆으로 나오셔야 돼. 아니 저희 형 나오셔야 누구? 되거든요. 아니 나와주세요 좀. 형! 사리다 바로 스님 스님 형님! 하여튼 오늘 좋은 경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부원장 선생님 지선 부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여기 KBS 근처인가? 응. 와 순수. 와 순수. 저는 일단 마이프로틴 바디나마트로 두 스푼 주시고요. 크리아틴 넣었어.